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이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은 뭐 아이들 우리가 다 알지. 아이들은 뭐 힘없는 존재고 뭐막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이들 시선에서 이제 눈높이로 아이들 시선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이거는 보편적인 인간에게 다 해당이 되고, 모든 움직일 수 있는 동물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이제 식물과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올라가면. 근데 식물도 살아있고, 동물도 살아있는데, 우리가 동물은 이제 움직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태어나서 막 간난쟁이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 그 베이직이 아이들은 뭐예요? 동물이고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본능, 이 본능은 모든 것들이 생존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safety, security인 거예요. 우리가 secure하다, safe하다 이러는 게 안전이잖아요. 뭐 안전 불감증 뭐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그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난장이 딱 태어나면 어때요? 모든 동물의 새끼들이 다 그러듯이 이 움직임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의사소통을 해요? 울음으로. 아이들은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애기들은 울음이에요, 그냥. 그죠? 이제 처음에 태어난 아기들이 막 팡실팡실 웃으면서 막 누가 와서 자기 안아주면 막 웃으면서 자기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이런 거 아직 못하잖아요. 갓난쟁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존에 관계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뭐에 연결돼 있어요? 생존에 관계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어른들을 볼 때에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생존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 누구보다도 어른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어른들은 힘이 있는 존재들이고 자기는 그런 어른들에게 귀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 세상.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세이프하고 그죠? 안전하고 세이프하고 시큐어한. 그러니까 시큐어하다는 뭐로 환경이 시큐어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른들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태어난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뭐 엄마 아빠가 다 엄마 아빠만 있을 수도 있고 아빠만 있을 수도 있고 엄마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간난쟁이로 태어난 아이는 보다는 다들 어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형제조차도 한 살이라도 많고 쌍둥이면은 몇초몇몇 분이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안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안테나가 전부 다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에 의해서 이 심정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왜 눈치 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거는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눈치보다는 왜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어른들에게서 모든 그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4A 개념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4A 영어로 얘기하면 4A예요. 그래서 attention 뭐예요? 어른의 주의, 관심이에요. 그죠? 어른이 내가 필요한 거를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빠에게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아빠가 나를 쳐다보고 관심을 주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ttention, 그 다음에 approval 어른의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이고 그 다음에 affection 어른의 사랑, 어른이 좋아해주고 사랑받는
사랑, 그 다음에 acceptance예요. 그래서 어른이 나를 accept 한단 말이에요. 아이로서 나를 하나의 멤버로서 어른. 그네 가지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나중에 교실 환경으로 이제 옮겨가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지금으로서 safety와 security인데, 그러면 아이들은 이것이 자기네가 서바이벌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에 아이들은 두 가지가 환경에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환경에 태어나요? 첫 번째는 물질적 환경에 태어나죠. 모든 것이 물리적, physical environment예요. 그래서 물질적이에요. 뭐 집에 태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아이가 누워 있으면 엄마가 모비를 걸어주든 뭐 침대 위에 누워 있든 방바닥에 누워 이 모든 것들이 물질적, physical environment고 두 번째가 뭐냐면 social environment예요. 뭐예요? 사회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뭐로 오는 거예요? physical, social 월드로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과 물질적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환경은 뭐예요? 사람과의 환경이잖아요. 물리적 환경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그죠? 내가 볼수 있는, 처음에 아이가 볼수 있는 건이 위밖에 못 보잖아요. 아직까지 목에 힘이 아직 생기기 전까지는 이 위만 바라보니까 모든 모비를 위에다 봐. 달아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목 힘이 생기면 이제 조금씩 이제 옆으로 좌우로 이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쭉 제가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아이들이 발달돼 가는 거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죠?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아이들은 학습이 시작이 돼요. 이 세상을 배워나가는 학습이 시작이 돼요. 학습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학습이 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아이가 지적 동물이기 때문에 학습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라든지 동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너무나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떻게 해요? 일어서잖아요, 막. 왜? 그러지 않으면, physically move 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동물에게 잡혀먹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존의 학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 베이비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이 걸려요? 1년이 걸려요. 최소한 1년. 그죠? 1년이 우리가 걸린다 그래요. 이제 그게 마일스톤 에이지인데 1년이 걸려야 아이들이 자기 몸을 추스려서 자기가 의지한 대로 이제 걸어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배밀이부터 이제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늦어요, 발달이.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움직임은 다시 뭐랑 연결된다고요? 생존과 연결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피지컬 인바이런먼트에서 태어나서 물리적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회적 환경보다는 물리적 환경의 생존이겠죠. 그죠? 물리적인 것 때문에 잘못해서 엄마가 없을 때 내가 고개를 잘못 움직이는데 침대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가지고 고개를 못 움직이고 어때요? 아이가 숨 막혀서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적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나고 사회적 환경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일단 제일 가까운 누구? 나를 낳아준 엄마. 그죠? 내 가족.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내가 얼굴을 보는 사람들, 단지 이제 시간적으로 뭐 잠깐 보고 말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100%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할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이모가 됐든 누군가가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은 이제 하루 종일 길게 오래도록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에 관계된 관점으로 아이들을 이해를 하면 다시 이제 아이들이 움직여요. 생존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면서 아이들은 생존과 관계된 모든 자극이 들어오죠. 배움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센소리 자극이라고 그러거든요. 센소리 자극이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몸을 자기가 움직이고 이제 뭐 처음 목부터 이제 목힘부터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머리가 워낙 무거우니까 목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근육 발달 자체가 움직임의 발달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어떻게 돼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죠? 위에서 밑이니까 뭐가요? 제일 근육 중에서 얼굴 근육 빼놓고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 근육 생기고, 그 다음에 어깨 근육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안에서 코어라 그러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 손가락, 이게 미세 근육이잖아요.
그죠? 이런 미세 근육이 제일 마지막에 발달이 돼요. 그럼 뭐예요?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큰 근육이잖아요. 큰 근육, 그죠? 큰 근육과 작은 근육. 이렇게 해서 피지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움직여 다니는데, 아이가 몸을 움직일 때 뭐를 가지고 움직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몸을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intellectual curiosity예요. intellectual, 지적 호기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적 호기심이 결국엔 나중에 가면 이것이 생존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발달이 돼 나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고 지적 호기심이 나를 보러 어디서 빨간 공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적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막 가서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몸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육.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어때요? 신체 발달도 늦어지겠죠. 인간이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 옆에 뭐막 사물들이 물리적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물리적 환경에서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부모님들이 조금 정리 정도는 잘 못하는 부모님의 집에 아이들이 조금 더 호기심이 더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너무 깨끗하게 부모님이 치워놔버리면 어때요? 거의 다 수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넓은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놀기는 좋은데 뭐예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생존의 관계에 대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에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또이 신체가 또 발달이 되잖아요. 이 모로 스킬이, 그죠? 근육이 발 그러니까 모로 스킬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운동, 이게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인간 아이들을 이야기를 할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크리에이처예요. 피지컬이 뭐예요? 신체적으로, 운동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동물이에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동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Intellectual Curiosity이기 때문에 Intellectual Creator인 거예요.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 창조물이고 동물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intellectual curiosity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의해서, 호기심이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호기심이 자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호기심의 자극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고 다니는 건데, 호기심의 자극을 별로 못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게 되죠. 움직이게 안 되면 이건 이제 나중에 특수교육으로 옮겨가는데, 아이들이 지능이 낮거나 지적 능력이 낮으면 어때요? 그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호기심이 적어지면 어때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뇌 발달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언제 어떤 위험에 노출된, 기본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디펜던트이고, 그 다음에 피지컬 크리에이처, 그죠? 몸으로 움직이는 동물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동물이에요. 소셜 크리에이처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고, 육체적 동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디펜던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죠. 아이들이 디펜던트니까 뭐예요? 항상 안테나가 어른들한테가 있겠죠. 왜냐면 어른들이 뭐를 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디펜던트의 그 마이너 디펜던트의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그다음에 아이들은 신체적 동물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움직이고 다니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있는 아이들이 이상한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산만하게 돼 있어요. 왜 산만해요? 지적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적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하고, 또 인간이니까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아이들끼리 만나거나 어른하고 만나가면 막 아이들이 와서 치대기고, 심심해, 엄마 심심해, 심심해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태어나서 아이들 갓난쟁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이긴 시간을 아이들하고 무엇을 하며 채우는가. 혹시 그런 생각, 저는 그랬어요. 첫 아이를 낳으니까 이긴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아이하고 지. 왜? 아이들은 어때요? 소셜 크리에이처이기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뭔가가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텔렉츄얼 스티뮬레이션이 계속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치근덕거려요. 그러니까 뭘 하질 않으면 치근덕거려요. 그러면 어때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자극을 하지 않으면 이세 가지, 네 가지를 선생님이 충족을 안 시키면 아이들이 어때요? 돌아다녀요. 왜? 지적에
애니멀이기 때문에 지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신체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이 세네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엇을 내가 지금 미스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기본적으로 갓난 태어난 아이한테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예요? 마이너고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항상 세이프티, 그죠? 안전, 생존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어른의 관심을 끌으려고 애들이 항상 노력한다는 거. 어른이 자기에게 관심을 안 보이면 일부러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라도 어때요? 어른의 관심을 끌어요. 그죠? 어른의 관심을 끄는 거. 그다음에 신체적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다녀요. 그 다음에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때요? 계속 치근덕거리고 이거 어른의 관심 끄는 것도 이 사회적 동물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도 그러지만은 그리고 지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적인 체육.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심심하고 지루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잠을 자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죠. 뭐예요? 지적으로 뭔가가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고 요거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끝낼게요. 진짜 간단하죠?